것 같습니다. 특히 로봇 바리스타를 둔 곳이 점점 늘고 있는데요. 오늘은 그중 입소문난 청라의 로봇 카페에 찾아왔습니다. 어떤 곳인지 저와 함께 둘러보실까요? 이 아이가 오늘의 주인공인 로봇 바리스타 에디인데요. 에디의 커피 만드는 솜씨 한번 보실까요? 이거 로봇이 만들었다는데 커피 맛 어떤 것 같아요? 확실히 사람이 만든 맛하고는 좀 달랐어요. 그 기계만의 정확한 밀도, 정확한 농도를 계산해서 넣은 맛이기 때문에 너무 쓰지도 않고 너무 달지도 않고 그 중간을 잘 지킨 것 같고요. 역시 세상이 좋아지니까 커피 맛도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. 네, 핫플레이스 인정합니다. 네. 이상 강현숙의 핫풀투어였습니다. 안녕.